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이 이게 세 개의 아답터가 있는데요. 이 아답터는 5갤런이나 10갤런짜리 그 프로펜 통 거기에다가 이걸 장착해가지고 이쪽이 그 5파운드짜리 그 들어가는 데죠. 그리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넣어가지고 그 5파운드짜리를 이거 여러분들이 다 사용했을 때 MT였을 때 이걸 다시 리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이 상태로 놓고 그 5파운드짜리나 10파운드짜리는 까꿀로 뒤집어서 놓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. 단 넣으실 때 리필하실 때 좀 공기가 잘 통하는 데서 하시고 요 가운데 밸브가 있으니까 그 조그만한 그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살짝 누르셔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공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리필을 하면은 거의 100% 다 다시 차지를 해서 쓸 수 있어요. 이게 지금 보통 6불씩 파는데 이게 다 컨테이너 값이지 가스 값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 뭐 한 5불에서 10불 사이에 합니다. 케이블러스라고 그런 데도 있고 온라인에서 구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그 아답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웹사이트에다가 그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답터인데요. 이거는 여기에 그 바로 장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리액터나 이런 그 가스 버너용 그 이거를 바로 여기다 장착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요거는 그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캐리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캠핑용으로 다닐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요거 아답터가 13불? 12불 그 정도 하니까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고 대신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받침이 있어요. 이거 받침 없이 쓰면은 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이 받침을 하나 사셔가지고 같이 쓰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네, 사용하실 수가 있죠. 플라스틱 된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지난주 여기다가 그 여러분이 우리 한국 마켓에서 흔히 쓰는 이 부탄 가스통 이거를 쓰는데 이 아답터가 참 보시기에 허접합니다. 이렇게 허접해요. 아. 보이세요? 아, 대추씨만하네. 대추씨만해. 대추씨보다 훨씬 작다. 요 가는 부분을 여기다 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에어가 들어있어요. 에어가 들어있으니까 에어를 조금 빼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쑤시개나 그런 걸 너무 잘못해서 부러져서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낀 다음에 그냥 살짝 눌러주면 공기가 좀 나올 거예요. 적당히 빼면은 이게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에어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 넣듯이 그냥 그 이거를 충분히 좀 잘 그 흔들어 주신 다음에 쉐이킷 쉐이킷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딱딱한 데 넣으면 더 잘 되겠죠? 소리가 나죠? 네. 이게 지금 들어가는 상태예요. 이 한 통이 이쪽으로 거의 다 트랜스퍼가 됩니다. 근데 이거를 가끔씩 그 거의 다 들어가면 이게 압이 잘 약해가지고 이쪽 압이 약해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끝머리까지 계속 흔들어주면서 뭐 많을 때는 흔들어줄 필요 없고 거의 끝머리 끝날 때쯤에서 계속 흔들어주면서 하면은 거의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좀 안전하게 쓰일 수 있죠. 이게 몇 년 전에 산 거는 이 아답터 그 사이즈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그 중간에 샜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새지도 않고 아주 잘 들어가요. 그죠? 근데 요걸 계속 다 들어갈 때까지 잡고 계시면은 다 트랜스퍼가 됩니다. 소리가 안 나면 다 들어가요. 그렇죠. 다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요. 그렇죠. 하실 수 있는 그 주소는 아마존 들어가면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제가 산 데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른 데 더 싼 데 있으면은 하셔가지고 하시면 괜찮다고 결정 가게는 각자 오자 하는 거.